Freebird. 자, 안녕하세요. 투데이스 교회 강창용 임정우입니다. 자,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금 소개할 모델은 또 아까 방금 전에 네. 영상에 또 여러분들이 붙여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깁슨입니다. 네. 아, 2016 레스폴. 깁슨이 풍년입니다. 프리버드에 지금. 네. 네, 홈페이지 들어가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네. 60년대 트리뷰트 모델입니다. 네. 픽업이 또 특이하게 이건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픽업이 이제 뭐가 이제 바뀌어 있고 저희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면 저는 소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다음에 뭐 정통적인 턴트롤 네. 방식은 동일하네요. 네. 2볼륨 2톤. 네. 네. 그다음에 뭐 스펙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이제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 뭐 이거 뭔지는 않겠지 뭐 넥 마호가니 뭐 이런 거 뭔지는 않겠죠. 핑거보드 로즈 이런 거 다 읽으시겠지. 사실. 오래 보신 분들은 예 특히 마호가니 뭐 이렇게 결만 봐도 다 아시잖아요. 이제 백만 봐도 그죠. 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예. 뭐 챔버 바디라고 했으니까 아까보다 들어보실 때 무게가 좀 가벼워요. 가볍죠. 예. 아 가볍다. 예. 예. 그리고 안 보이지만 여기가 뭐 이렇게 보니까 메이플 탑이 있다고 하네요. 예. 예. 굉장히 가까이서 봐야 아마 화면 왜냐면 결이 딱 없어요. 없어요. 예. 아. 근데 이게 몇 밀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보통은 통상적으로 한 5mm 정도 올라가는데 굉장히 약해 예, 뭐 얇게 올라가 있어요. 예, 필름 이런, 정도로 약해 썰었나? 아. 예, 이게 재봐야 되는데 예,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얇으면 예. 사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 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글쎄요.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근데 그래요? 이제 예, 제가 아직은 막귀라서 그 정도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네. 이래요. 공정상 챔버를 네. 할 때 보통 CNC 머신이 위에서 이렇게 뚫잖아요. 네. 그래서 그 챔버 모델들이 보통 베이스도 그렇고 네. 탑을 얻는 이유가 네. 이렇게 위에서 뚫어요. 네. 그래서 위에서 뚫었으니까 탑을 덮는 기타랑 거예요. 기타랑 또 방식도 같나요? 이렇게 육각으로 뚫던지 동그랗게. 그거는 각 회사마다 노하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챔버가 두 종류예요. 네. 그러니까 챔버가 톤을 영향해주는 그런 챔버가 네. 있어서 그 진짜 챔버예요. 그거는 네. 일단 그래서 사이즈부터가 울림통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디자인이 있고요. 단순히 무게 절감을 위한 챔버가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뭐 이런 코너 부근이나 이렇게 좀 먼 쪽에 이렇게 빵꾸내듯이 이렇게 탁탁탁 뚫어요. 네, 그래서 예. 순전히 무게 절감을 위한 예, 예, 그런 예, 것들이 예. 무거운 목재로에다 바디도 두껍게 쓰는 경우에 그런 챔버를 많이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래 뚫어볼 수 없으니까 근데 확실히 무게도 가볍고 톤도 지금 아까 전에 잠깐 저랑 촬영 전에 네. 뭐가 열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는 예. 아마 이 안에 좀 큰 챔버를 뚫어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위에서 뚫어서 면적이 예. 보이니까 예. 당연히 탑을 위해 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약간 팝스러운 거 이제 냉장고 렉장 소리, 레스폴 소리 막 닐시언이나 옛날 예, 요즘 닐시언 말고요. 옛날 한창 90년대 닐시언 솔로 앨범이나 이렇게 보면 거의 그냥 그 데이브 포스터 앨범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런 기타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선호는 안 하죠. 예. 예. 그래서 요새 좀 더 개발한 업체들 뭐 잠깐 제 악기 홍보하자면 뭐 샌더버그 같은 업체들은 예. 이제 탑을 안 얹고 일반적으로 페인팅된 그런 트레디셔널 모델들에서 챔버를 만들고 싶어서 네. CNC 머신을 만들었어요. 기역자로 가게. 그래서 바디를 투피스로 잘라서 이쪽 측면에서 뚫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놓고 양쪽에 이렇게 비워서 이렇게 붙이면 탑을 안 얹고도 챔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CNC 머신 하나하나 만드는 게 다 뭐 돈이니까요. 그렇죠. 네. 보통은 일반적으로 네. 다 위에서 내고. 국내 업체들도 자회사에서 갖고 있는 경우가 없고 다 하청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아, 프리버드에 있었습니까? 아, 여러분, 왜요? 새로운 정보. 프리버드에. 아니, 왜요? CNC 기계가 있었답니다. 아니, 뭐 하려고? 그러니까. 아, 혹시 이런 거 CNC 머신으로 만든 거 아니죠? 혹시 비욘드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걸 네. CNC 머신으로 만들어. 탁자 제작하려고. 네. 아, 네, 전설의 혼기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뭐 한 2000년대 초중반에 이제 방송 쭉 계속 애청해주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혼기타라고. 그 토리를 통해서 무엇이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네. 빈수레가 요란해되는데 빈수레가 참 두툼하고 텁텁하니 좋습니다. 프론트입니다. 가운데 소리입니다.
픽업이에요. 튀었었어야 좀 제맛이죠. 많은 게임보다는 약간 이런 사운드들이 참 매력이죠. 좋습니다. 자,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한번 픽업 얘기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죠. 네. 네. 보통 그 마이크드 같은 거랑 픽업이랑 똑같이 저는 비유를 많이 하는 편인데, 네. 그 여러분들이 교회 합창단이나 어디 오케스트라 같은 데 가시 보시면 긴 핀 마이크, 긴 마이크가 이렇게 앰비언스를 잡으려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고음을 더 잘 받기 위한, 네. 세팅이고, 뭐 드럼 같은 거나 타악기 같은 거 보면 마이크가 다 두툼하죠. 네. 그것들은 이제 더 저음을 잘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하이브리드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 폴피스를 봐서는 싱글 픽업인데, 네. 싱글 픽업인데, 두께로 봐서는 험버커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 중간 지점을 커버가 이제, 예. 예, 중간 지점을 가겠다는 거죠. 안 열어봤지만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폴피스가 한 줄이니까 보빈이 이렇게 있겠죠. 그다음에 두껍게 감은 거예요. 만약에 굳이 이렇게 놓고 한 줄만 이렇게 감았을 때 이렇게 디자인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드러내고 싶으니까 이런 디자인을 채택하는 거잖아요. 눈으로도 보라고 그런 거를. 네, 예.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자면 안철수 신당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없네요. 그러니까 완충지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험버커파와, 네. 싱글파가 있는데, 네, 예. 이것으로 섭렵할 수 있는 중간지대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과 저기 보수와 어떤, 네. 진보 사이에 있는. 나는, 네. 나는 둘 다 싫어. 하지만, 네. 그 중간점에 지지하는 그 층이 분명히 있는, 네. 거죠. 좀 그런 픽업이 아닌가 한번 이렇게 총평을 내려보고 싶네요. 네, 예. 그러니까 싱글이야. 하지만 험버커적인 특성도 좀 가져와야겠어. 근데 반대로 험버커지만 싱글적인, 네. 특성을 어느 쪽에서든 간에, 어느 쪽 파에서 오든 간에, 예를 들어 험버커파든 싱글파든, 나는 험버커지만 싱글 특성을 좀 갖고 싶어라든가. 그러네요. 싱글이지만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소파워도 유서 깊은 픽업 아닙니까? 예, 이런 픽업을 통해서 또 미니 험버커 픽업이 또 개발이 되고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다양한 니즈가 연주인들에게서, 예. 요구되니까 뭐, 예. 야, 나 싱글이 소리가 좋은데 좀 더 험버커적인 특성도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연주자 있고, 반대쪽에서도, 네. 야, 나 험버커 되게 좋아하는데, 조금 클린한 싱글의 그런 것도 갖고 싶어. 네. 라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네. 있으니까요. 베이스에선 이런 픽업을 많이들, 빅싱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고가 베이스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좀 보이죠. 특히, 빅싱글이라는 이름은 노드스트랜드라는 픽업 회사가 먼저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정확한 명칭은 뭐 따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흔히들 쇼핑몰에서, 외국 쇼핑몰에서, 네. 그런 이름으로 픽업으로 판매되고, 그러니까 뭐 있습니다. 빅싱글, 뭐 미니버커, 뭐 이런, 네. 식으로 뭐 다, 네. 통용돼서. 예. 네. 그래서 그런 특성이 또 이제 챔버 바디에 어울려서 또 이런 독특한 톤을 또 만들어내는 하나 또 있네요. 쇼버커라고. 쇼버커. 예. 꽤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쇼형이 개발한 쇼버커라고. 예. 미국 가서 한번 봐야 되는데. 예, 올해 또 스탠다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펜더 부스 가서 혹시 계시면 인사하고 사진 좀 찍어 올게요. 예, 깁슨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펜더를 지금 제가 양 경쟁사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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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도 참 특이한 게, 요 전편에서 저기 뭐 깁슨이 이렇게 맞았다고 했잖아요. 정부의 어떤 조사를. 네, 그렇죠. 갑자기 대학쳐서. 근데, 네. 그 어떤 들어온 어떤 썰에 의하면요. 아, 정모론 좋아합니다. 네, 그 오바마를 지원하지 않는데 깁슨이 반대 공화당 쪽 그런 쪽을 지지하는 쪽인데 오바마의 미국도 그런 정치적인 내막. 네. 아, 왜 그러냐면 그 목재들은 팬더도 들어오고 깁슨도 들어오는데 왜 팬더는 멀쩡하고 깁슨만 맞느냐. 서로 요런 음모론이 혹시 그런 거 아니냐. 강 선생님께서는 팟캐스트에서 약간 꼼수 같은 음악 방송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에이, 안 돼요. 네.
그 너무 잘 어울리셔 뭔가 그 약간 진짜 약간 그러지 않습니까? 막 저널리스트 같은 미국의 저기 ABC 방송. 아. 네. 자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소리를 들어봤는데 네. 한번 스펙은 아까랑 동일하니까 네. 더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네. 한번 본격적인 연주를 들어보고 네. 또 총평을 내려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한번 연주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연주 네. 잘 들어보고 왔습니다. 공화당한테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1년 남았죠? 네. 공화당의 그 어떤 싸대기를 맞은 트럼프? 네. 아 공화당의 네. 싸대기를 맞은 싸대기를 깁슨. 맞은 깁슨사. 네. 깁슨은 네. 어떤 행보를 택할까요 이번에? 네. 이번에 줄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악기사가 얼마나 크면 야,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 한 엄청 그러니까 사실 악기사라는 게 뭐 이게 아무리 거대하다고 해도 애플 같은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아마 타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집한 목재를 못 쓰게도 홀드 시킨 것도 있고 벌금도 세게 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 임원들도 막 출근 못하게 하고 손 못대게 여기 이런 것들 미리 만들어놓은 것들이나 이런 핑거보드 아무것도 손 못대게. 팩트인가요, 근데 진짜? 아니 파이낸셜 뉴스에 나와요. 아 정말요? 네, 이거 지금 볼까요? 깁슨 명가 네. 2012년 8월 7일 뉴스에 떴네요. 아하. 불법 목재 수입 혐의 30만 불 벌금. 네, 2012년. 파이낸셜 뉴스에 지금 2012년 네, 8월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바로 나오죠. 그래서 네. 아프리카의 뭐 마다가스카르랑 네. 인도에서 이제 흑단 자단나무를 불법으로 수입한 혐의. 네. 그래서 30만 달러, 네. 3억이 넘는 벌금도 네. 냈고. 이런 게 한 저기 4560년대에는 다 그냥 널브러져 있던 나무들이었는데. 네, 그거 그렇죠. 이제 사실 네. 보호종이니까 그런 거 네. 못하게 했는데 그거 네. 된 것도 있고 사회봉사 차원에서. 5만 달러에 달하는 캠페인 비용 지불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수사를 통해 압수한 26만 달러 그러니까 2억 9,300만 결국 이것도 결국에 3억에 가까운 돈에 목재 소유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야. 이게 2012년 터진 뉴스예요. 네. 그러니까 깁슨도 자신들의 기술력이 더 좋은 목재에서 나오면 좋지만 네. 이런 이제 하위 모델을 만드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저 멀리 저기 카빈사에서 저기 목소리가 들리네요. 나이스라고. 나이스? 네. 이 기회를 틈타. 네. 그런 거죠. 좋은 건 사실 카빈사가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어쨌든 네.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깁슨이 또 새로운 모델을 또 만드는 것도 환영할 일이고 네. 또 이제 또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또 이런 깁슨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번 사태를 얘기하자면 득과 실일 때 너무 실이 많지만 그나마 약간의 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 오늘 또 덕분에 또 예 모종의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많이 또 알게 됐네요. 예. 제가 이렇게 잡다한 거 제가 이제 지식이 되게 넓어요. 근데 이제 신문지 한 장만큼 이제 강의를 하시니까 네. 신문지 한 장만큼 얇아요. 질문을 허용하지 않아요. 네. 제가 얘기한 게 다예요. 뭐 거기 데리고 달면 아, 그럼 네. 니들이 알아서 하든가 이 정도인데 네. 걸어다니는 네이버. 네. 네. 그런 시절을 이제 깁슨이 이제 겪고 있으니까 또 어떻게 위기를 타개할지는 또 앞으로 행보를 지켜봐야 됐고 네. 또 이렇게 프리버드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모델들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네. 연주해 보시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더 제 취향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점수를 이제 네. 아까처럼 매겨보면은 네. 지금 아까는 6.5였지만 네. 네. 같은 경우에는 10점 만점. 우리가 또 컨셉이 또 확실한 악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 거 네. 좋아하죠. 얘는 10점 만점에 네. 7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7.1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더 높네요. 예, 0.1 더 드리. 아까보단 좀 더 높네요. 소빠 때문에. 아, 전 아직까지 소빠 그 소요버커를 이길 모델을 아직 여기서 못 만나본 것 같아요. 아하, 예. 많이 팔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제 갑자기 또 팬더 얘기로. 자, 이상 어쨌든 지금 이 기사에 대한 소개 모두 마쳤고요. 네. 지금 소개해드린 모델은 네. 2016 레스폴 60 트리뷰트 모델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투데이 스피어의 강창용. 네, S를 남발하시는 창용 씨 옆에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